지난 2일 우리 학교 학생회관에서 생협 직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학교 노동자 학생 연대단체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주최한 것으로 약 1시간 동안 생협 직원들이 노동 환경의 실상을 토로하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우리 학교 노동조합은 학생회관 앞에서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하며 생협 측의 인력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조리사들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몇 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생협 측은 코로나 이후 식당을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점을 들어 노동 강도에 대해 노조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며칠간 시위가 진행되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노조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접 피켓팅으로 시위하시는 장면은 보지 못했는데 학생회관의 사측을 먹을 때 테이블에 전단지가 그려져 있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글콩으로 서명운동도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읽으면서 좀 아 이게 상황이 심각하구나라고 깨닫게 됐고 또 서명운동도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이는 모습들로 봤을 때 되게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많이 분주하시고 또 바빠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난이 실제로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으로 학교와 생협 측에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단체인 비서공까지 나서 우리 학교 생협 직원들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간담회에는 생협 직원들과 비서공 회원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생협 외 학내 노동자들까지 자리했습니다. 한 직원은 생협 식당 운영 구조에 대해 퇴직자가 발생하면 신입 직원이 자리를 채우지만 새로 업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존 직원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져서 퇴직을 하는 직원들이 늘고 다시 신입 직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노조 지부장인 이창수 씨는 생협 측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자 평일 3시간씩 배식 업무를 맡을 직원들을 뽑겠다는 공고가 올라왔지만 식당에서는 배식뿐만 아니라 배식 후 설거지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난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지부장은 노조 직원들이 시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직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 생협 측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첫날 시위 후에는 실제로 배식 담당 직원 2명이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노조는 피켓 시위를 하며 인력 충원을 지지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서명을 받아 생협 대의원 총회에서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는 학생처장회까지 전달되며 피켓 시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도 고려하겠지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노조 측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학내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임채린 비서공 학생 공동대표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행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연대하는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역 과정을 가까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간담회에서 접할 수 있었던 생협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노동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더 알리고 그리고 노조와 향후 행동을 논의하면서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 식당 노동에 대한 대학의 책임은 학생 복지에 대한 대학의 책임과 맞닿아 있음을 저희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복지 사업을 떠안기며 책임을 지지 않을 때 학생 복지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도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피켓팅은 끝났지만 그렇다 해서 노동권과 노동 여건에 대해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앞으로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의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 끝에 생협 측이 인력 충원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인력난 문제에 대한 생협의 대응이 미미했던 만큼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또다시 제자리 걸음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스 황주원입니다.